오늘은 아침 일찍 멋진 호수의 광경을 만나러 벨스웬 자연보호구역으로 간다. 7시 무렵 호수엔 물 한 개가 가득 끼어 있다. 스웨덴의 자연은 많은 돌들과 습한 이끼들로 가득하다. 버섯이 많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다. 자연에서 버섯이나 열매를 딸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는 권리. 알레만스레트는 1994년 헌법에서 제정된 스웨덴 국민의 권리다. 이 권리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다. 따온 버섯에 혹시 독이 있는지 이곳 관리인에게 물었다. He said you can eat mushroom one time. Everyone can eat one time, but then you don't know if it's okay. 앙네타 씨는 버섯을 캐러 나올 때 항상 지도와 버섯 도감을 들고 다닌다. 독버섯이 아닌지 책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본다. 버섯 손질 기구도 참 실용적이다.